일일 일 실언 후보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참모진들이 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뭐 제 잘못이죠. 이거를 예. 제 진심과는 다른 실언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공직 세계나 이런 또 학문의 세계와 달라서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면은 늘 그것이 왜곡되거나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좀 대처를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뭐 국민들의 비판은 또 당연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제가 또 정치적인 그 책임을 질 거는 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대물 가만히 빌어야 한다. 재판 또한 뭐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의원들이 무슨 위해 방지의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네. 것을 이제 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는 주장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 You wanted me. Here I am. I wanted to see what you do. And you didn't disappoint. 네. 윤석열 후보를 배트맨으로 이재명 후보를 조커로 놓고 선거 전략을 배트맨과 조커의 대립 구도로 몰아가야 했지만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고당시 경찰국장이라서 조커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갈등 끝에 선대위원장을 내려놨지만 당대표인데 꽤 수위가 셉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 슬로건은 좋은 슬로건이지만 발레 하나만 나오면 무너지는 위험한 슬로건. 30대 장관을 많이 만든다는 분이 30대 당대표와 소통이 안 된다.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선대위원장 내려놓기 전에 촬영했던 예능 프로그램도 공개됐는데 역시 MZ세대답게 참 솔직하다고 해야 할까요? 예, 예. 잠시만요. 한 번만 더 할게요.